반종민 소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바로 공개합니다. 자, 반종민 소장은 오늘 지금이 투자 기회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이 투자 기회다. 솔깃하실 텐데 시청자분들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골라야 지금이 가장 좋은 찬스인지, 지금이 매수할 타이밍인지 궁금합니다. 자, 반 소장님 어떤 업종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제약바이오고요. 제약바이오요? 이 제약바이오의 경우에 좀 이벤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 개최를 하는 AACR, 그러니까 아마케 관련된 이슈가 좀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상원의원이 통과가 된 것이지 결국은 이제 하원의원이든 대통령 도장까지 찍으려면 좀 시간은 걸리긴 하지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반사수에 따른 영향도 같이 받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이슈가 개별적으로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삼천단지약이든 그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그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의약품 지수나 그 코스피 쪽의 의약품 지수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올해 그 이번 달에 13,300포인트 정도였다가 지금 현재 14,300포인트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 이제 제약 중심의 그 지수가 있는데 제약 지수의 경우에는 8,750포인트에서 지금 1,5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3월 달에 제약 바이오 쪽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탈을 하는 적이 없고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최근 들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주가 흐름도 좋죠.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이슈가 있는 이 종목들도 계속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건가 싶었는데 오히려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지금 잘 골라야 된다라고 반종민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제약바이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종민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종목 어떤 거 보세요? 예, 트레이딩 관점이나 단기 관점으로는 ABL 바이오 먼저 살펴볼 거고요. 네. 이 ABL 바이오는 이중 한체 플랫폼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 전문 개발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파이프라인으로는 대장암, 고형암, 파킨슨병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미국 그 AACR에서 즉 그랩바디 T를 적용한 ABL112 그리고 40실에 대한 그 비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포스터를 좀 발표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랜바디 T의 경우에는 종양 미세 환경에서 선택적으로 T세포에 활성화시켜서 전신 면역 부작용을 줄이는 플랫폼으로 좀 앞으로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유한양행과 그 동사가 공동 개발한 그 또 그 제품이 있긴 한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당분간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오늘 좀 조정이 좀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조정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셨다가 25,000원대 부근대 거기에서 이제 그 하락을 멈추게 된다 한다면 적은 비중으로는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매수를 한다면 다음 저항 구간이 한 27,500원까지는 일시적으로 좀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ABL 바이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벤트나 이슈 모멘텀 될 것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조정받을 때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을 하나 알려주셨고, 자, 이거 외에도 제약바이오 최근 종목들 살펴보면 이제 완만하게 바닥을 찍고 좀 돌아 나오는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던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 골라보면 어떨까요? 일단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신약 개발 업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좀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세노바메이트, 그러니까 미국명으로 엑스코프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뇌전증 치료제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뇌전증 신약에 대해서 나온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처방 환자 수가 10만 명 정도 돌파를 했다 합니다. 그만큼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연 매출 10억 달러를 좀 목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 기대가 굉장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올해 연간 흑자 달성을 통해서도 미국에서 신약을 직접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입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수급적인 형태가 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21거래일, 지금까지 21거래일 빼고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유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작년 11월부터 순매수세 금액을 체크를 해보니까 1,42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크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중장기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근을 해도 되긴 하지만은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기술적 분석으로 좀 판단을 해보자면은 94,000원대부터 91,000원대, 즉 현 구간대부터 81,000원대까지는 두터운 매물대가 좀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일시적으로 한 10% 이상 정도 상승을 했을 때는 먼저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네. 재차 다시 94,000원대 내려오면은 또 재매수의 기회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까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그냥 단순히 단기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구간을 매매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길게 가져가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까지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중에 견실하고 일단은 방향을 추세를 바꾸고 있는 종목들은 좀 길게 가져갈 만한 종목들로 보여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SK바이오팜을 반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지금이 투자 기회다, 제약바이오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렇게 외치신 반 소장님의 키워드를 보시고 김덕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떤 종목을 좀 골라오셨나요? 루닛이라는 종목을 좀 루닛이요. 가져왔습니다. 뭐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 4월에 있을 미국 암학회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루닛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번 4월 암학회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루닛은 사실 AI 관련, 그러니까 의료 AI이기 때문에 조금 소외가 좀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출품을 하게 된 작품도 바로 이 AI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루닛 스코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 초본 연구를 이제 발표를 한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의료 AI 쪽, 그러니까 AI 영상 진단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화 시장이 되다시피 굉장히 많은 딥러닝 기술을 적용했던 의료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마커 같은 경우에 조금 예외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고 암 종양 상태를 보고 이것이 고도 유형성 단계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암이 아니라 종양 단계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사실 사진만 대입해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바이오마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환자에게 어떤 단백질을 주입을 했을 때 여기에서 자극이 나오는 부분을 빠르게 판단을 해서 어떤 시약이 필요한지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바이오마커 시장의 성장세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제 16.7%가량의 성장률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루닛의 성장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영상 진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러니까 11월에 루닛 인사이트가 미국으로부터 510K를 이제 받게 되면서 시판정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지금 앞으로 영상 진단 쪽 의약을 지금 과거 중화권에 집중됐던 부분에서 이제 북미권으로 지금 진출을 계속 성공적으로 두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바이오마커 쪽까지도 이제 진입을 하게 된 FDA에서 승인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이제 과거 잠식됐던 매출 실적이 영업이익이 오히려 흑자전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멘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암마켓 참전 의의도 결국엔 여기에 좀 다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 루닛과 같은 기업들이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매출 부분들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무려 네. 80%를 해외 매출을 잡았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기존의 중화권 중심의 매출에서 이제 북미 그리고 유럽 공략을 파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닛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의료 AI 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암학회에서 또 함께 참여하면서 뭔가 모멘텀이 생길 수 있으니까 루닛도 저희가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조정 꽤 많이 겪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주목하실 것 같습니다.